안녕하십니까. 조여수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7일 월요일입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Sorry and thank you. 미안하고 고맙다. 이게 요 며칠 그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지금 그 인스타그램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그 생선 요리한 사진하고, 그리고 랍스타 요리한 사진입니다. 랍스타 요리한 사진. 이런 거 이제 올려가지고, Sorry and thank you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이제 친여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난 게, 그, 예전 2017년 3월에 문재인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팽목항에 찾아가가지고 방명록에다가 그 세월호 그 희생된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그 단원고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한테 방명록에 그런 말을 썼죠.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 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이 혼이 1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 촛불이 되었다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켰다라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될수 있었다. 되겠다. 이런 투로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고맙다라는 말이 들어간 것 같다는 느낌을 뭐 정치인들뿐만이 아니고 뭐 그때 당시나 뭐 지금이나 참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용진 부회장이 최근에 미안하다는 고맙다는 말을 잘 씁니다. 이 정용진 부회장이 원래 음식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SNS에 보면은, 자신의 인스타에 보면은. 음식 사진을 디스플레이도 되게 잘하고, 그리고 요리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백종원 씨하고도 친분 관계가 있나 봐요. 그죠? 그래가지고 백종원 씨가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못생긴 감자, 농민들 만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었는데 백종원이 전화를 똑 하니까 받는 게 정용진 부회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용진 부회장이 한 방에 해결을 해주는 그 농민도 좋고 하여튼 그런 거에 있어서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분 관종이다. 사실상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해가지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클리앙 같은 데서 친여 커뮤니티 아닙니까? 그죠? 솔직히 말해, 대깨문입니다. 대깨문죠. 그런 쪽의 사람들의 타겟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좌표를 찍는다고. 그 좌표 찍은 게 요번에 이 일로 어떤 좌표를 찍었냐면은 그냥 정용진 부회장 음식 놓고 생선 놓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발이 종류였던데, 붉은 발이라고 그러던데. 그 열심히 요리해가지고 이제 딱 넣고 땡큐 앤 쏘리라고 쓴 것뿐인데 그게 이제 미안하다 고맙다 아닙니까? 그죠? 이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지지하는 자신들의 그러니까 신이신 대통령에다 비유를 했다. 대통령의 그 팽무강 방명록에 은근히 빗댄 것 같다. 이런 투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신세계 같은 그룹 내에 있는 신세계 결국에는 유통회사 아닙니까? 그죠? 대형 마트, 이마트입니다. 그죠? 이런 곳에 이제 신세계 백화점이든 뭐 이런 곳에 이제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 되게 많아요, 신세계가. 이마트, 이마트 24시, 그다음 이마트 24, 이마트 트레이더스, 노브랜드.
신세계, 그 다음에 SSG닷컴, 그 다음에 스타필드, 스타벅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곳에 불매운동을 벌이자. 이제 재밌는 게, 그, 서민단국대 교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생충학자. 제가 그분 얘기도, 블로그에 있는 걸도 제가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분은 이제 거의 이제는 보수 우파입니다. 이제 우파로 돌아왔어요. 좌파였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정용진 부회장의 이제 그 요번에 이제 그 대깨문들한테 엄청 두들겨 맞는 걸 보고 이런 글을 띄웠어요. 블로그에다가. 재밌어요. 그 블로그도 또 한번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그 서민단국대 교수가 어떤 그 글을 썼냐면은 대깨문 청정 지역을 소개합니다. 그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세계 그룹 내에 이런 곳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곳에 쭉 이제는 불매운동을 벌이자. 그러니까 이제 서민단국대 교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 잘 됐다. 거기 가면 이제 대깨문들 안볼수 있으니까 대깨문 청정 지역을 소개합니다라는 글을 띄웠어요. 소개시켜 드려볼게. 자, 친구들 다섯이 모였는데 이건 이제 서민 블로그입니다. 한 명이 대깨문이라면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지죠. 집값이 올랐다든지 장사가 안 된다 같은 말은 물론 사는 게 점점 팍팍해진다는 말조차 할수 없으니까요. 멋모르고 이런 말을 했다가 모임 망쳤다는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대깨문이 없는 자유로운 곳에 있고 싶다. 잠깐 동안이라도. 근데 그런 곳이 과연 있을까요? 대깨문은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는 물론 식당, 마트, 놀이공원 등등에도 대깨문은 출몰합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정부욕을 해보세요. 무서운 표정으로 당신을 째려보는 놈이 최소한 한 명은 있을 겁니다. 사이버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커뮤니티 대부분은 대깨문에게 점령당한 지 오래고, 방문객도 드문 개인 블로그에 나라 걱정을 했다가는 좌표가 찍혀 대깨문들의 융단 폭격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대깨문이 오지 않는 일명 대깨문 프리존이 생겨서 화제입니다. 물론 이게 저절로 생긴 건 아닙니다.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세월호 아이들의 진심으로 추모한 문 대통령에게 감화한 나머지 그를 따라한 게그 이유입니다. 배우신 분답게 영어로 Sorry and Thank you라고 쓰기도 했는데요. 아, 정용진 회장이 그 요리를 잘합니다. 요리를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요리 한결 그런 걸 사진을 이제 그러니까 인스타에 많이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을 쓸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참으로 이상한 건 이런 숭배 행위가 논란이 됐다는 거죠. 대깨문들이 문재인을 조롱하냐고 격노한 겁니다. 아니, 대통령이 했던 진심이 담긴 추모를 가재나 생선에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유는 알수 없지만 대깨문들은 신세계에서 하는 매장들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입니다. 대깨문들의 소굴인 클리앙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예 이제 아예 이제 적어놨어요. 이런데 불매하자고 선을 확실히 넘었으니 이게 이제 그 클리앙에 이렇게 댓글이 올라온 내용을 캡처했어요. 불매를 강하게 진행해도 되겠네요. 자, 많은 국민이 이마트, 서벅, 스타필드, 신세계를 불매하기를 저는 불매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이 또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선은 확실히 넘었으니 불매 강하게 진행해도 되겠네요. 이마트 24시, 이마트 트레이더스, 노 브랜드, 뭐 그다음에 뭐야 이거? 자주 JAJU, 그 다음에 신세계, SSG닷컴, 스타필드, 스타벅스, 뭐 이렇게 쭉 썼습니다. 자, 심지어 프로야구 구단인 신세계도 응원을 안 한답니다.
덕분에 대깨문 청경지역이 아주 많이 생겼습니다. 대깨문들이 친절하게 신세계 매장들을 요약해서 적어주셨네요. 그 중에서도 저는 스타벅스가 아주 마음에 드네요. 때마침 저를 응원하는 분이 스타벅스 상품권을 보내주셨던데, 불매의 열기가 꺼지기 전인 오늘 아내랑 스타벅스 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대깨문 없는 스타벅스에서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길 빕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재밌죠, 그죠? 하여튼 두 사람 다 재밌습니다. 정영진 회장도 재밌고 서민당국대 교수도 재밌고 이러면서 한번 또 웃는 거죠, 그죠? 자, 즐거운 또한 주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